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가톨릭대학교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제재연구팀이랑 생산화 연구팀에서 약 13년간 근무를 했고, 현재 대우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있는 의약품품질과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QBD 제도 도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QBD 교육 사업에 대한 QBD 초급 동영상을 제작, 지원해서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제 강좌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의 QBD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QBD에 관련되는 뭐 리뷰 페이퍼나 아니면 일반적인 논문들을 보면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QBD를 적용해라는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QBD 총론 시간에 먼저 설명을 해주셨지만 QBD 서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QBD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BD란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고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선 의약품의 필수 요소, 의약품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세이프티와 에피커시에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의약품의 3대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기간, 쉘프 라이프 동안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QBD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단순한 의약품의 기준, 그러니까 QBT라고 부르죠. Quality by Testing.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지금까지 의약품을 개발해 왔지만, 지금 QBD에서는 디자인에서는 제조 과정 등의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설계에서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사용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약품 개발 과정을 쭉 나열을 하고 개발 단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형 설계, 그 다음에 조성물을 선정을 하고 제조 공정, 대량 생산에 따라서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제형 설계 파트에서는 우선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고, 주성분이 안전하냐, 안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고,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제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투여 경로, 투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투여 용량이 뭐 5mm, 10mm, 20mm 뭐 이렇게 있으면, 투여 용량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API하고 부영제 간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주성분과 쓸수 있는 부영제와 쓸수 없는 부영제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형 개발에 대한 주요 인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성 선정을 위해서 주성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API, 원료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API의 규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입도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덴시티,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결정형이냐, 결정형이지 않느냐, 무정형이냐, 에 따라서 주성분의 규격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영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하고 익스피언트 간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부영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영제를 선정하게 되면 원료 약품, 원약 분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제조 방법을 확립하게 되는데, 습식 과립이냐, 직타냐, 아니면 건식 과립이냐에 따라서 제조 방법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식법에 따라서 의약품의 적합이냐 부적합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네릭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USP에 나와 있는 대로 기식법을 개발하면 되지만, 실제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를 간이 안정성 평가로 가혹 조건, 가속 조건에서
빨리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용출 평가랑 인비보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PK, 비글 PK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전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임상약을 생산하거나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제조 공정 흐름도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 설비를 얼마 정도 되는 캐퍼 사이즈를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각 단계별로 스페시피케이션을 설정을 하고 공정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리스크 수준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제조 공정을 확립하게 됩니다. 제조, 그다음에 분석에 대한 분석법, 기술 이전을 공장으로 넘기고 배치 사이즈는 뭐 100만 T로 할 건지 아니면 200만 T로 할 건지 아니면 임상 시험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약 제조 같은 경우에는 10만 T 분량으로 제조를 해서 제조 설비 적격성 평가랑 아니면 PQ 배지에 대한 제조 평가를 통하고 실제 리스크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재설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나 클리딩 밸리데이션을 완료를 한 다음에 문서화해서 구비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일련의 과정들은 R&D 사이트와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지금까지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QBD에서는 이게 제형 R&D 사이트하고 그다음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현재 시스템을 단위 시스템으로 융합, 일원화해서 만드는 신개념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아니면 계량 신약 의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비임상 자료부터 임상 1상, 2상, 3상, 그다음에 론치까지 쭉 이어지는데 초기 임상용 제형 선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1상까지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커머셜 시판용 제형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물성 연구 기반으로 시판용 제형 설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캔디데이트로 아니면 API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파마슈틱스나 아니면은 프리포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실제 API의 물성이 어떻게 되는지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API를 가지고 제형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제형을 최적화를 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정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고 공정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임상 시험을 위한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고 향후 상업적인 스케일 커머셜 스케일업을 거쳐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한 이후 NDA 서미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QBD하고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방법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QBD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의약품을 제조를 해라라는 문구가 좀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전반에 관해서 주로 기존은 경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는 걸 오펫이라고 부릅니다. One factor at a time. 한 실험당 한 번의 변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미궁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QBD에서는 제품과 공정 이해를 위한 다변량 변수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 디자인 스페이스에 따라서 이걸 실제 X값이 뭐냐? 그러니까 material attribute 주성분이나 부용제를 어떤 걸 쓰고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값인 우리 CQA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는 기존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V셋 배지를 제조를 하게 되는데 최초 실생산 배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만 실시를 하고 최적화 공정이랑 재현성에 중점을 둔 상태에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QBD에서는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전 주기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정 확립을 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 컨트롤 스트래터지나 아니면은 로버스트니스 공정 완건성에 중점을 둬서 통계적인 공정 관리 방법을 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 관리에서도 적부 결정을 통한 공정 검사랑 오프라인 분석을 실시간 하게 되는데, 실시간 분석이 아니라 한 번에 배지를 만들면 혼합물의 혼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단계에서 배지 2, 배지에 관계된 그런 모든 적부 결정을 통해서 공정 검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QBD에서는 꼭 PAT를 쓰지는 않지만 내가 만든 거와 실제 받았던 그 제품의 관리 전략에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정 개선이 가능하냐, 아니면 공정 추적이 가능하냐, 경향성 분석을 통해서 공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제품 규격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가 시점의 배지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품질 관리 전략에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중간체 관리나 아니면 배지에 관한, 아니면 공정 중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진행을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QBD에서는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앞부분에서 만약에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았으면 뒷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 스페이스가 나올지에 대한 품질 확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적 조치, 아니면 QBD에서는 예방적 조치랑 지속적 개선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QBD랑 기존에 있던 의약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은 재현성 위주였습니다. 적부 검사. 그 다음에 QBD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투여됐을 때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구현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QBD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1985년도에 이미 조셉 주란이라는 분에 의해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플래닝을 어떻게 해서, 실제 설계를 어떻게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글로벌 제약사 중에 한 곳에서 몇몇 문제가 생겨요. 일드가 뭐 60%밖에 안 나오거나 품질에 어떤 크나큰 이슈가 생기는 문제들이 생겨서, 그때부터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파이널 리포트가 2004년도에 이렇게 투고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ICH Q9, Q10, Q8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Q9은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고, Q10은 공장 시스템인 파마슈티컬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Q8, 파마슈티컬 디벨로먼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리비전 2가 들어가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더 삽입이 되게 됩니다. Q11은 2012년도에 나왔는데, 드럭 서브스탠스에 대한 디벨로먼트와 매뉴팩처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QBD 관련 규제 기관은 ICH, FDA, EMA, PMDA 정도로 알려져 있고, QBD를 적용한 다국적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사는 빅파마들은 머크나 화이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규모 제약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QBD란 뭐냐?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의약품의 품질 목표를 미리 설정을 해서 제품, 의약품, 그다음에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공정 관리를 과학 및 품질 위해 관리,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의약품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직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QBD와 관련된 정의 가이드라인은 Q8, Q9, Q10에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은 뭐냐면, 품질을 향상시킬 건데, 기존에 했던 QBT 방법이 아니라 QBD를 설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겠어 라는 그냥 과학적인 근거를 둔 접근 방식을 좀 쓰자. 너희가 지금 이때까지는 경험적 기반으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품질에 항상 이슈가 생긴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좀 개발을 좀 해달라 라는 게 QBD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품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각이 됐는데, 각각을 보시면
Q8은 사실 2005년도에 나왔어요. CTD 3.2.P.2에 나와 있고, 리비전 2가 2009년도에 나오고, 그 이후에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에도 관리에 대한 것들이 그 이후에 나오고, Q10은 공장 시스템에 대한 게 2008년도, 그 다음에 Q11에 대한 게 2012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ICH 가이드라인 Q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웬만한 건다알 수가 있을 겁니다. Q1에서는 Stability, Q2는 Analytical Validation, 그 다음에 Impurity에 대한 거, Pharmacopoeia, 그 다음에 Q5에서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Specification에 대한 게 Q6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2008년도에 GMP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피부의 새빼지로 아주 간략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QBD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마시티컬 디벨로먼트랑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은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제형 설계를 해. Q8에서.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랑 주성분 아니면 익스피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 그래서 시설은 어떤 걸쓸 텐데 실제 매뉴팩처링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한테 디스트리뷰션 되는 것까지 너희가 좀 신경을 좀 써줘. 그래야지만 이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관리가 되니까 라는 취지로 내용들이 나오고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덕트 디자인부터 기술 이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분석본 만들어서 공장에다 기술 이전하고 제조 공정 만들어서 제형 설계해서 기술 이전하는 데까지가 Q8입니다. Q8. 그 이후에 Q9은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게다 들어가고 Q10은 공장 시스템에 넘어와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갈 때까지 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GLP랑 GCP랑 GMP랑 GDP가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입니다. Safety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그다음에 GCP는 Good Clinical Practice. Efficacy에 대한 내용이고. 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GMP, 공장 시스템은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론치를 하고 생산을 해서 굿 디스트리뷰션 프랙티스까지 해서 이 전체적인 엔드 오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해당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처음 제품을 제조하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적습니다. CMC는 어떻게 해야 되고, CGMP에서 레귤러토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컴퍼니 퀄리티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리스크는 이만큼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지? Q8과 Q9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QBD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쓰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이해도가 높아지면 리스크는 이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 이후에 Q 리스크 관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Q10에서 파마시티컬 디벨로먼트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뉴팩처링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확립이 되면 리스크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CMC랑 CGMP, 그 다음에 컴퍼니에서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향상이 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랑 프로덕트 디자인을 할때 우리가 랩 스케일에서, 그 다음에 파일럿 스케일에서, 그 다음에 커머셜 스케일에서 실제적으로 할 때, 의약품 개발할 때 보통 고형제랑 반고형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kg, 액제 같은 경우에는 10리터 정도, 정제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약 3000T 분량만 제형 설계하고 선정하고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럿으로 넘어가죠. 파일럿에서는 약 10배 정도 커진 상태에서 보통 우리 임상약 생산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계가 뭐가 있는지, API,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 그 다음에 임상약이랑 비임상 연구에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GMP에서 생산을 해서 BIGLPK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임상 들어가도 되겠다. IND 자료로 내자. 하고 그 이후에 커머셜 배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시면 포뮬레이션 디벨로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디벨로먼트, 프로덕션에 대한 프로세스가 MDF, 마스터 다큐멘테이션 파일에 보면 이 정도 다큐멘테이션만 하면 되죠. 이 정도 다큐멘테이션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 기관인 식약처에다가 의약품 이 정도 만들었어요. IND 하게 해주세요. NDA 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쭉 들어가게 되고, 풀스케일 프로덕션이랑 루틴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QBD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예시 모델 아니면은 사쿠라 타블렛에 나와 있는 내용들 를 보시면 목표 설정을 통해 과학과 품질 리스크 기반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식, QTPP,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감안해서 원하는 품질을 보증해야 되고, 의약품의 예측적 품질 특성 요약. 무슨 소린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거를 2012년, 2013년에 나와 있는 예시 모델, 미국에서 나와 있는 예시 모델과 일본에서 나와 있던 예시 모델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무슨 소린지 새로운 용어를 접하다 보니 아무리 제형 개발자랑 그다음에 생산의 연구팀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맥도날드에 있는 프렌치프라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맥도날드에 가서 프렌치프라이를 먹긴 합니다. 근데 이게 QBD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설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CMA라고 부릅니다. CMA. 크리티컬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 자, 우리 감자튀김을 생각해 보면 주성분이 뭐죠? 주성분이? 주성분은 감자예요. 감자. API구만. API는 감자인데 API 안에 특성이 있겠죠, 특성. 자, 이 감자는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좀 스페셜한 종류입니다. 러셋 버뱅크라는 종이 있고, 얘는 품질이랑 맛, 그 다음에 감자가 길어요. 롱 쉐이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완벽한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는 이만큼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아주 서클을 어마어마하게 큰 서클에다 감자를 키웁니다. 크리티컬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CQA는 뭐지? CQA는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입니다. 품질 특성. 크리티컬한 품질 특성인데 여러 가지 품질 특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품질 특성이 있지만 크리티컬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Y 값이 뭐냐? 자, 이븐 라이트 골드 브로드. 황금색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피, 바삭바삭하고 소프트한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피하고 인택트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맛도 유지가 돼야 되지만 크리스피한 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게 품질 목표로 잡았던 거예요. 품질 특성으로, 크리티컬한 품질 특성으로 잡고, 자, 그러면은 CPP가 뭐지? CPP는 밑에 나와 있는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황금색에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맛도 좋게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C,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어떻게? 자, 우선 감자를 벗기고 그 다음에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초물에다가 약 12시간 동안 담가 넣어서 여분의 전분을 다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프리프라임, 먼저 한번 튀기는 거죠. 390도의 카놀라 위에다가 45에서 60초 동안 한번 튀기고 바로 적어도 4시간 이상 얼려버립니다. 얼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지로 보내는 거죠. 전 세계 각지로 보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기 바로 5분 전에 튀겨줍니다. 튀겨서 275도에서 375도 정도 되는 곳에서 튀기면, 아, 우리가 전 세계, 싱가포르를 가든, 영국을 가든, 홍콩을 가든,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서 먹든 똑같은 맛으로,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프렌치 후라이의 맛은 똑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서, 맥도날드에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1997년도에 QBD를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CMA랑 CQA랑 CPP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QBD를 만든 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원래 슈하트 박사, 그다음에 에드워드 데밍, 조셉 주란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어느 책에 나오냐? 품질 경영학, 품질 관리학, 품질 경영 관리학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보면 이분들의 역사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컨트롤 차트, SQC,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 출신들입니다.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전화 품질이 안 좋았어요. 전화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통계 관리도를 가지고 프로세스 퀄리티 컨트롤을 창안을 하고 제조 공정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할때그 컨트롤 차트 나오죠. 막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일탈이 딱 하나 나면 39가지 펀치 중에 39번이 문제가 있구만. 펀치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그런 컨트롤 차트를 만드신 분이고, 에드워드 데밍은 SQC,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이론을 제창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크게 이슈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다음에, 맥아더 장군이 이분을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어차피 일본이 망했으니까 이분 데려가가지고 좀, 얘네 불쌍하니까 좀 살려줘봐. 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좀, 먹었죠. 일본에 가면 데밍 프라이즈라고, 데밍 상이라고 있어요. 노벨상 다음에 일본에서는 데밍 상이 있는데, 품질,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품질 상이 있어요. 그 품질 상을 가지고 도요타의 간판 방식, 지독화, 저스트 인 타임, 업무 표준화 같은 여러 가지 품질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데밍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1970년도, 80년대는,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됩니다. 품질만 가지고. 미국에 있던 제품들도 마구마구 팔렸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미국은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일본은 100개 중에 약 100만 개 중에 3, 4개만 품질이 안 좋았던 불량품이 그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뭐더 알아주는 형태죠. 품질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좀더 해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에드워드 데밍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조셉 주란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차트를 가지고 품질 개선에 대한 주요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시켰는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의약품 아니면은 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데 쓰면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될 거야. 결과의 약 80%는 대체적으로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인데,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JMP라는 실험 설계법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미니탭, 그다음에 디자인 엑스퍼트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통계 프로그램이에요. 통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방법들도 파레토 차트를 다 적용을 합니다. 통계적인 방법 맨 앞에 파레토 차트.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 만약에 타정을 하게 되면 그 X 인자 중에 만약에 뭐 타정 공정이다. 타정 공정 중에 스피드다. 스피드면 털의 스피드가 영향을 끼쳐.
그러면 그 영향이 끼친 거에 대한 영향, X 값을 가지고 Y 값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실제 20%의 원인으로부터, 결과, 그러니까 Y 값은 X 값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파레토 법칙을 적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퀄리티 바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계적인 관리법으로 의약품 생산하라는 얘기인데, QBD의 3대 요소를 제가 좀 분리를 하자면, 프로덕트의 언더스탠딩이랑 프로세스의 언더스탠딩과 프로세스 컨트롤을 해서 QBD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환자한테 어떤 발열이나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프로덕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환자한테 발열하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프로덕트의 함량이랑 순도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임퓨리티가 높거나 아니면 함량이 뚝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었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DOE 모델링을 만들면,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함량이랑 순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컨트롤 하자. 컨트롤하면 프로덕트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리스크 리뷰를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주면 발열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간단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우선 그 QBD 적용법에서는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QTPP라고 부르는 단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CQA라고 했던 아까 감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감자가 나오는지, 골든 블론인지 바삭바삭한지, 오랫동안 그 맛이 유지되는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를 가지고 CQA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 파라미터랑 이 각각의 주성분과 부영제의 특성이 연결이 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립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한번 넣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CMA랑 CPP라는 공정 변수랑 그다음 주성분의 내용들이 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QA가 Y 값이 되니 CQ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면,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서 요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컨셉이 이렇게 되는 거죠. QTPP. 그다음에 CQA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고 컨트롤 스트래터지를 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QTPP는 인서트 페이퍼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약품을 사다 보면 인서트 페이퍼가 있죠. 그 안에 인서트 페이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투여 경로 어떻게 할 거고, 투여 형태는 어떻고, 용량은, 그다음에 용기는, 쉘프 라이프는 어떻게 되는지, 에피커시, 세이프티,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거는 제쳐두고,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CQA에 들어가면 완제의약품의 성적서예요. 함량, 유형물질 등 화학적 특성, 결정형, 입도 등의 물리적 특성, 부영제의 컴파터빌리티 결과를 가지고 각각의 이 물질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지? QTPP에, CQA는 QTPP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밑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CPP랑 CMA 같은 것들이 CQA에 어떤 영향을 주지? 여기는 CQA에, CMA랑 CPP는 CQA에 영향을 주고, CQA는 QTPP에 영향을 주겠네. 그러면 얘 안에 있는 모델링이랑 다변량 변수를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으면, 요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관리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의약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지를
관리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다음 미리 계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잘 디자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정한 지속적인 퀄리티로 유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큐비디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제품들은 2에서 3 시그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초반에는 시그마가 낮았지만 6 시그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게이 이론인데, 사실 그6 시그마까지는 안될 거예요. 4 시그마, 최대 4 시그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BD를 활용을 해서, QBD 장점이 뭔데? 불량품 발생률을 줄여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제조 공정 중 불필요한 장치들의 가동을 최소화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사실 저도 이거는 별로 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생산을 할때 가서 보면 분명히 약 1, 2%는 로스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타종 공정을 할 때도 뭐 10만 티 생산을 하러 가서 보면 앞부분에 그 조건 잡는다고 뭐 어느 정도 버리는 로스가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면 어느 정도 발생률에 대해서 미리 랩스케일에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환자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화학적 기반으로 체계화해서 구체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에다가 팔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방법 변경 같은 사후인 승인 제도는 지금 식약처 의약품품질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QBD 예시 모델하고 국내 QBD 예시 모델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이미디어트 릴리즈하는 속방출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저기 드럭에 대한 릴리즈 코팅 조절제가 있는데, 일본 거,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필름 코팅정, 우리나라 K정제랑 K캡슐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QBD 예시 모델을 보면, 이거 너희가 판 봐봐. DOE 횟수가 지금 42회, 29회, 뭐 50회 돼 있는데, 얘네를 분석을 해보면 140회에서 193회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나라 거는 다 혼용.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만 쓰는 거고,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에서 나오는 지금 예시 모델들은 이 과정에서는 분무 건조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정지 처방을 스크리닝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코팅 공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되니까, 실제 너희 제약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용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지금 보시면 미국에 있는 IR 타블렛이나 아니면은 요거 미국에 있는 것들은 완전 용인 설계만 있고 중심합성 설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거는 완전 부분 CCD, 그다음에 면 중심의 중심합성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거기서 골라 쓰면 돼요. 골라 쓰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정제 개발 모식도를 보면 우선 자료 조사를 하죠. 의약품, 뭐 제네릭이나 계량신약 의약품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자료 조사를 했을 때이 약의 안정성 API가 어떻게 API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API의 흡수성이나 흐름성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 데이터는 드럭뱅크나 아니면 RxList에서 실제적으로 썼던 부용제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죠. 그걸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원료 수배를 하고, 제지 시험 계획서를 써서 원료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제지 시험을 약 랩스케일에서 한 500T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처방이 나오면 제지 시험을 가지고 3000T에서 한 5000T 분량 만들어서 제지 평가를 할때 실제
부형제 선정을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쓸수 있는 부형제, 쓸수 없는 부형제 나누고 제조 방법에서 직차냐, 건식이냐, 습식이냐 확인한 다음에 용출 붕괴 경도, 그다음에 2에서 4주에 안정성, 간이 안정성 시험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제재 시험에서 오케이 되면 조속물 처방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재 평가를 또 다시 실시를 하고 용출 붕괴 경도, 그다음에 안정성 6개월 가지고 GMP에서 생산을 해서 실온, 장기 안정성, 그다음에 가속에 대한 6개월을 마련을 해서 IND를 내든 허가 자료를 내든 해서 안정성 유효성 검토 지침에 의해서 허가 자료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제재 시험 완료 보고서까지 회사에다 제출을 하면 제품이 다 완료가 됐구나 라고 나오겠죠. 근데 QBD에서는 대조약의 특성 분석, 이거 똑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QTPP 설정을 하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죠.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 피니시드 드럭 프로덕트에 대한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될 건지, 완제의약품의 성적서, 기시법이죠. 기시법. 기시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약전에 나와 있는 항목이나 아니면 완제의약품 기시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우선 나열을 해주고 거기에서 크리티컬한 거와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원료의약품의 특성 파악, 그 다음에 첨가제 배합적합성, 그 다음에 제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제조 방법, 제조 공정 설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조 공정도를 작성을 하고 이 반제품에 대한 배치, 반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을 확인을 해서 PHA랑 FMEA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로 실질적으로 R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디자인 스페이스를 해야, 아니, DOE를 해야 되는 거, 그 DOE 안에서 조성물의 최종 처방 연구랑 최적화 연구,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성 연구를 통해 컨트롤 스트래터지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너무 길다면 이렇게 약식으로 딱 만들어도 되죠. 대조약 분석하고 QTPP 설정해서 CQA 하고 나그 안에 나와 있는 원료의약품 특성하고 제조 전략 한 다음에 매핑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해서 CMA, CPP가 CQ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DOE랑 디자인 스페이스 최적 범위 한 다음에 피드백 받습니다. 피드백 받고 비교용출 PK, PD 해서 생동성 연구를 한 다음에 품질 관리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품으로 주재 기관이 의약품 동등가나 아니면은 품질과에 대해서 어느 전략으로 갈 거예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QBD의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네,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의 QBD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컨텐츠는 QTPP부터 CQA, 그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DOE랑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PAT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QTPP를 디파이닝,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CQA를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CQA에 영향을 주는 CMA랑 CPP를 어떤 식으로 품질 위에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우선 경구 제재가 우리나라에서 약10% 이상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타블렛 제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타블렛 제재로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제형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냐? 우선 습식 과립, 건조, 후원압 할퇴, 타점 하는 순으로 일반적인 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QTPP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약품의 품질 특성과 어떤 목표로 하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의약품의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고려하는 모든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파마시스트의 관점, 그다음에 의사의 관점, 환자의 관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QTPP라고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QTPP라는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되고 있는 인서트 페이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트 페이퍼에 각각의 QTPP 요소는 적응증, 이 제형은 뭐냐, 투여 경로, 용량, 약동학, 사용 기간, 그다음에 CQA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포장 및 용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 제제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본태성 고혈압 제제고 제형은 400mg 이하의 속광풀 라정이고 경구 투여를 하고 주성분의 용량은 1일에 100mg 투여를 할수 있게끔 그다음에 약동학으로 실제 제네그 의약품이라면 AUC가 시맥스 대조약하고 AUC 시맥스가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온에서 최소 24개월 이상 안정한 제품이어야 이 품질 프로덕트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조금 원래 인서트 페이퍼에 없는 내용이지만 QTPP 다큐멘테이션을 할때 들어가는 부분은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 그 다음에 타당성은 어떤 거에 대한 타당성이냐, 적응증이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타당성에 근거를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지에 걸맞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 투여 경로. 투여 경로는 위험성이 거의 없겠죠. 경구 투여를 하는데 다른 데다 투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물 투약 용이성과 순응도가 높은 투여 경로 중 하나인 투여 경로, 경구 투여를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제형이랑 112에 투여를 하는 용량을 잠깐 볼게요. 용량은 환자가 일정한 용량으로 복용하지 못하면 타당성이죠. 환자의 치료 저하를 발생할 수가 있고 장기간 복용을 고려해서 1회 투여 횟수가 1일 2회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환자가 복용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겠지. 그다음에 약동학, 생물학적 동등성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에 임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면 얘는 이 항목은 QTPP 요소 중에 약동학이라는 항목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투여 경로랑 뭐 확인 시험 같은 경우 크게 피크 유지 시간 동일하기만 하면 되고 주성분의 뭐 정성 분석이니까 그 순도가 확보만 되면 확인의 어려움은 없는 거죠. 확인 시험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약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QTPP는 투여 경로는 경구고 제형은 필름 코팅 정제, 용법 용량은 1일 1회 함량은 10mg, 그 다음에 제형 설계는 속광 아니면 뭐 장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CQA냐 아니냐, CQA 관련에 대한 것도 적어줘도 되는데 그 뒤에는 정말 리스크가 있냐 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투여 경로가 경구, 그 다음에 제형은 정제일 경우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한 투여 경로 선택을 했는지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한 제형을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용법 용량도 대조약과 동일하냐, 함량도 대조약과 동일하냐, 이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한 함량을 선택을 했느냐 정도 같은 것들이 QTPP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형, 특성, 투여 경로, 투여 용량, 약동학적 특성, 사용기간, 표시 기재 등이 대조약의 정보를 참조했고, 그 다음에 정제 제제학적 시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제품에 QTPP를 설정하였다 라는 게 다큐멘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QA는 뭐냐? 우리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CQA라고 하면 이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3대 요소, Efficacy, Safety, Quality. CQA는 목표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특성 혹은 특징이 적절한 제한, 범위 내, 그 다음에 분포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브로드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CQA를 한번 테이블을 들여다보면, 그냥 완제의약품의 성적서예요. 완제의약품. 우리 대한민국 약진에 보면 나와 있는 시험 항목들, 아니면 USP에 나와 있는 시험 항목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목표치, 목표값,
것들이 나오고 퀄리티, 의약품의 품질 특성이라 해서 퀄리티 어트리뷰트 QA들이 쫙 나열이 됩니다. QA 물리적인 특성, 과학적인 특성, 그다음에 확인 시험, 함량, 제균, 수분, 유연 물질, 잔류 용매, 미생물 한도, 용출, 시험법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정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모든 시험법의 시험 항목들이 CQA가 되는 거죠. 자, 근데 CQA 테이블은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QA랑 정말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선 먼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확인 시험을 보면, 확인 시험은 CQA가 아니에요.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아니라고 저는 명명을 했어요. 왜? 확인 시험은 안정성과 효능에 중요한 요인을 끼쳐요. 그 다음에 CQA는 효과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쉽게 모니터링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형 연구랑 공정 변수는 확인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함량이랑 제균, 함량 균일성 할때 이미 성분이 있는지 정성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량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CQA는 제형 개발이랑 공정 개발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QA이지 CQA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량이나 함균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05%라는 목표치가 있고 그 판정치 15% 이내라는 대한민국 약정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약에 벗어난다? 함량 균일성의 편차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판정치 기준 15% 넘는 걸 먹고, 어떤 사람은 15% 안에 들어가는 걸 먹게 되면, 당연히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제재나 아니면 공정 변수 둘 다에 함량 균일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CQA는 제재 연구, 공정 개발을 통해서 DOE나 아니면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CQA라고 미리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근데 CQA를 했는데 CQA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초록색으로 표기를 하고 아니오라고 먼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분, 유연물질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유연물질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환자한테 노출이 되면 실제적으로 세이프티 에피커시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미확인 언노운 임퓨리티나 아니면 프로세스 임퓨리티, 디그레데이션 임퓨리티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토탈 임퓨리티에 대비해서 미확인 언노운 임퓨리티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해 산물은 제재 연구랑 공정 변수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CQA로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잔류 용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공정 변수에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얘는 퀄리티 어트리뷰트지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저는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CQA를 결정하는데 무엇이 잘못될 수가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probability.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냐? severity. 그러면 심각성과 probability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심각성이 없고 가능성이 크게 없다면 그냥 퀄리티 어트리뷰트예요. 그렇지만 심각성과 가능성이 둘다 문제가 있다면 크리티컬한 어트리뷰트로 선정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로 뭐네 개로 뭐 끊어놓고 우리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선은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해봐서 결정을 해놓고 실제 실험에서 적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니요. 그냥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형별 주요 CQA를 한번 볼게요. 항목을 볼게요. 항목. CQA가 아니라 CQA의 항목을 볼게요. 정제나 아니면 경질 캡슐은 용출, 붕해, 아니면 인 프로세스 컨트롤에서 나오는 경도 과손도로 제균, 수분 함량, 아니면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경구용 액재 같은 경우에는 제재 균일성, pH, 미생물, 그 다음에 보존제 함량,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함량,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물, 추출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코올 함량, 에탄올 함량, 용출, 입자 크기, 분포, 재분산성, 그 다음에
레올로지컬 프로퍼티, 그 다음에 뭐 리컨스티튜션 타임, 그 다음에 수분 함량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페라터널 드롭 같은 경우에는 제지균일성, pH, 무균성, 엔도톡신, 입자성 물질이냐, 아니면은 수분 함량이냐, 보존제 함량,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함량, 추출물, 그 다음에 삼투압, 그 다음에 입자 크기, 재분산성, 재구조화 시간 같은 것들이 뭐 이게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CQA의 항목이 되는 거죠. 주요 품질 특성인데 중요하냐 아니냐는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선은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선정하기 전에 항목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각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ICH 가이드라인 Q11에 나와 있는 성사, 결정형이냐, 확인, 함량, 부수물 ABCD, 그 다음에 unknown impurity,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그 다음에 무기분수물은 설정 근거가 ICH Q6랑 그 다음에 Q3A나 3C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특성이 성상, 그 다음에 odor, 그다음에 분할선의 형태, 선도 이런 것들이 설정 근거에서 CQA냐 아니냐 확인 함량 같은 것들은 CQA이겠지만 선도 분할선 형태, 냄새, 성상 같은 거는 CQA가 아니겠죠. CQA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리뷰 페이퍼나 아니면은 실제 의약품 품질가에 들어가는 문서들을 보면 CQA냐 아니냐를 굳이 표기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CQA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실제 나중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아니오라는 그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제품이 어떤 스토리로 개발이 됐는지 파마슈티컬 디벨로먼트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CQA에 영향을 주는 CMA랑 CPP의 퀄리티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CM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예요, 감자. 맥도날드에 있는 감자고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CPP가 되는 거죠. 주성분과 부용제, CMA라 하면 주성분, 부용제의 물리학적 특성인데 반제품이나 완제의약품, 드롭 프로덕트에 CQA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다음에 CPP는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인데 독립공정 변수로서 중간체 또는 완제의약품의 CQA에 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정 변수가 뭐냐. 그래서 그 공정 변수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CMA는 뭐고 CPP는 뭔지를 어떤 식으로 리스크 확인을 한 다음에 리스크 어널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들이 CPP에서는 목표로 하는 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보장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Y는 FX 함수인데 CPP가 X 값이죠. F는 CQA가 뭐? Y. Y는 FX죠. 자, 그러니까 CMA를 넣어서 CPP를 가하면 CQA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나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어골도라고 부르죠. 어골도. 품질 특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잠재 변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설비나 제조 방법, 측정, 그다음에 사람 간의 차이, 환경, 그다음에 물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맵을 썼어요. 맵핑하는 거예요. 맵핑. 우리가 그 컴퓨터 하듯이 맵핑을 하는 거예요. 맵핑을 해서 실제 인풋 값에 따른 매테리얼 어트리뷰트가 있을 거고 이게 X1이죠. X1. X1.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공정이 들어가죠. 그 공정인데 전체 사과, 혼합, 과립, 건조, 정립, 혼합 할퇴, 다정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때 어떤 식으로 되지? 라는 거를 다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매핑. 자, 매트리얼 어트리뷰트. 주성분의 매트리얼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지? 주성분의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입자 분포도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흐름성. 부용제의 각각의 PSD랑 흐름성은 각 부용제의 BDTD, 수분, CI값은 어떻게 되는지, 부용제의 락감 편차는 있나? 주성분의 락감 편차는 어느 정도 되지? 그때 씨빙을 해줘야 되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막 주성분이 뭉쳐있어요. 아, 뭐 뭉쳐있지 않다면 필요 없죠. 만약에 뭉쳐있다, 메트포민처럼 막 뭉쳐있어요. 그럴 경우 스크린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린 타입은 홀 타입이냐, 그레이팅 타입이냐 를 엄마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밀링 타입은 어떻게, 뭐 콘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오실레이터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밀링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뭐 피치밀로 깔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를 해줘요. 자, 사과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입자의 분포도, 분체의 흐름성, 분체의 벌크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가 Y값. 그러니까 퀄리티 어트리, 물질 특성이 되는 거죠. 네. 품질의 특성. 이거 나올 때 사과의 품질의 특성. 자, 이게 Y값이긴 한데 혼합을 할 때는 다시 X값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인풋값에 넣었어요. X값에 넣고 혼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주성분이랑 부용제를 섞어야 되는데 혼합을 해야 돼. 블렌딩을 해야 되는데 블렌더 타입이랑 필레벨을 어떻게 할 건지, 분체 투여 순서,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총 회전 수는 어떻게 할 건지. 자, 혼합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혼합물의 함량, 아니면 혼합물의 혼합도, 상층부에 있는 거, 중층부에 있는 거, 하층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그 섞여 있을 때 혼합물의 혼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함량이 뭐 윗부분에서 98 나왔는데 밑에는 9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Y값을 정했고, 다시 이 Y값은 혼합물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도가 X값이 되고, 과립을 해야 되죠. 습식 과립을, 하이시어믹스를 써서 임펠러나 초퍼 속도를 가지고 분체 혼합 시간은 얼마 정도 할 건지, 재립 시간이랑 결합액 양이랑 결합액 속도, 스프레이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여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과립을 만들어서 과립물의 입자 분포도나 과립물의 흐름성을 확인한 다음에 과립물의 PSD가 다시 Y값이 X값이 되고, 그때 FBD를 써서 건조를 한다고 쳐요. 그때 인렛 에어프레션은 어떻게 되는지, 인렛 에어 템퍼러처, 그 다음에 캐퍼시티,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다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에 건조물의 LOD값과 건조물의 PSD값이 나올 거고, 다시 이게 X값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립을 할 거예요. 오실레이터로 정립을 하는데, 그때 블레이드 타입은 뭐 피치미를 써도 되고 오실레이션을 써도 되는데, 그때 스크린 타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스크린의 타입에 따라서 타정성이 좋을 수도 있고 흐름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엄청 많죠. 그것들을 다 열거를 해보는 겁니다. 다 열거를 해보는 거예요.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핑. 자,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요. 매핑을 하고 그때 나오는 거를 다 혼합할 때 이거 갈때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또 해보고, 이걸 다 매핑을 해놔요. 타정성 어떻게 되는지. 자, 매핑을 했어요. 매핑. 그 타정성, 중량 편차, 경도, 마선도, 함량, 위험물질, 붕해, 용출 시험에 대한 IPC를 인프로세스 컨트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프로덕트에 대한 제형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선 주성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성분. 우리 API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매트릭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PHA라는 요 리스크 툴을 먼저 써요. 리스크 툴. 자, 요렇게 매트릭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CQA의 항목에는 성상, 함량, 항균, 유형물질, 용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CQA니까. 근데 실제 들어가 있는 이 API에 목적하는 것들은 이게 결정형이니까 입도는, 흐름성은, 수분은, 잔류용매는, 용해도는, 그 다음에
유형물질은 얼만큼 나오지? 화학적.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에 대한 우리 API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그 다음에 제조공정 시 나오는 유형물질은 초반에 뭐 0.5% 정도까지 뭐 시작하는 물질도 있잖아요. 근데 뭐 PPI 제재라면 엄청 안정성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때 매트릭스 이거를 PHA라고 부르고 프리리미너리 해저드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안에 보면 낮음, 중간, 높음 해서 이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면 그냥 낮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인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연구나 타당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도에 따라서 뭐 입도 사이즈를 작게 하면서 유형물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타당성이 있을까 하면 애매하면 중간 노란색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나중에 이 API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아니면 수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용출에도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아닌가? 입도가 용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으니, 입도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용출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위험성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니, 용출에서 결정형이나 입도는 크리티컬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표기를 해놓는 초기 위해도는 이 정도로 하지만 나중에 해보면 제조공정을 위해서 평가를 해보면 없어요 없어 없으면 얘네들은 다 낮음 낮음 낮음으로 표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입도 사이즈에 따라서 용출 평가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면 아니면 흐름성에 의해서 항균이 달라질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고 파마슈티컬 디벨로먼트 스토리상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죠. 자, 이래서 PHA를 가지고 대략적인 사전 평가를 했어요. 위에 평가, 사전 위에 평가를 했어요. 사전 위에 평가를 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API에 대한 FMEA라는 걸 해줘야 돼요.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라고 해서 실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FMEA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다양한 QPD 예시 모델에 나와 있습니다. FMEA라고 해서 실패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패하지? 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자,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있고,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있는데, 피지컬 프로퍼티로 솔리드 스테이트 상태가 만약에 이 API랑 FP에 어떤 영향을 줄 거예요. API의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결정형이냐. 만약에 정말 크리스탈 형태로 결정형으로 돼 있다면 안 녹을 거예요. BCS 클래스 2 약물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BA랑 에피커시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다른 결정형이나 다른 폼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입자 분포도가 너무 PSD가 높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BA랑 에피커시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가 있으니까 BCS 클래스가 2냐, 4냐, 얕은 용해도의 약물인데 그걸 가지고 의약품의 용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대략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아까 나왔던 PSD. PSD가 뭐지? 밑으로 좀 가볼게요. Probability. 얼마나 가능성이 높게 나오지? Severity. 얼마나 심각하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얼마나 검출이 잘 되지? 라는 거를 가지고 저는 1점부터 4점까지 매겼어요. 근데 이거는 예시 모델마다 달라요. 1점부터 5점까지 하는 것도 있고, 1점부터 10점까지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 분류별로 다 나눠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개의 단계만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선 매우 가능성이 낮을 때 1점, 가끔 발생되는 2점,
반복되는 정도에는 3점, 확률적으로 굉장히 확률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4점, 심각하지 않으면 1점, 적당한 정도면 2점, 주요한 정도면 3점, 극단적인 정도면 4점. 항상 검출이 될 때, 주기적으로 검출이 될 때, 이건 미래지향적이니까 일반적인 검출 가능성이 낮을 때, 근데 검출이 계속돼. 아, 문제가 있네. 이러한 PSD, SOD라고도 하고 PSD라고 하는데, 저는 PSD라고 표기를 하고 이 모든 값들을 나오는 족족 곱합니다. IPN이라고 합니다. IPN. 리스크.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가 30점이 넘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DOE 등의 주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필요하지? 실패 발생에 대한 확률 기반 점수. 그 다음에 S는 CQA의 심각한 영향성을 줄 때. 그 다음에 분석 검출할 때. 확률에 정말 근거를 할 때는 점수를 줘야 되겠죠. 흐름성. 낮은 흐름성에 실패 확률이 있는 거고, 그럴 때는 흐름성에 의해서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4점, 4점, 3점, 4점, 4점, 3점, 4점, 4점, 2점 정도로 IPN을 계산을 했어요. 나머지 수분, 잔류형내 용해도, 그 다음에 제조공정상 유형물질, 화학적 안정성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AP, 이 API에서, 이 API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IPN으로 잡혔던 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폼, 파티클 사이즈, 그 다음에 흐름성을 이 API의 크리티컬한 매테리얼 어트리뷰트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나왔던 PSD에 대한 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버빌리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에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프로텍터빌리티는 지금 현재 검출이 많이 되나? 그 다음에 심각도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거지? 에 대한 얘기들. 이것들을 다 곱하면 IPN이라고 해서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AP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때 프리포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뭐 다른 제약사의 제재 연구를 같이 좀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할때 프리포뮬레이션 연구를 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네릭이나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럭뱅크.ca나 거기 들어가면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아니면 RxList에 실제 사용하는 부용제들은 나오게 됩니다. 이 API에 대한 RxList의 부용제들 나오고 드럭스닷컴에다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와요.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analytical, physical, pharmaceutical, physicochemical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신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chemical stability는 뭐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에서 pKa나 로그피 값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료의약품 들어와도 제네릭이나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도 각 제조되는 원료의약품마다 솔루빌리티가 다 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명 용해도나 평형 용해도 시험을 해서 얘가 실제 나중에 용출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디졸루션을 하려면 용해도 값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안 하시더라고요. 생동만 맞추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안에는 이 물질에 대한 멜팅 포인트, 그 다음에 흡습성은 어떻게 되는지 DSC로 열 분석을 또 해야 되죠. TG 값, XRD로 크리스탈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현미경으로 관찰도 해보고 파우더의 플로어빌리티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인실리코 분석부터 먼저 합니다. 만약에 신약일 경우, 신약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캠드로 써가지고 캠드로에서 데이터가 다 나와요. 보일링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멜팅 포인트, 크리티컬 템퍼러처, 그 다음에 크리티컬 임계점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유체 고정량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로그 피 값을 알면 실제 얘가 이 의약품, 그러니까 이 신약 물질이 어디서 흡수가 되는지 정도는 알겠죠?
그다음에 PK도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약물 흡수와 해리상수와의 상관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위장 상부에서 상부에서 흡수가 되겠거니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대장까지 보내야 되는 장용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 다 나오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룰 오브 파이브로 실제적으로 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포뮬레이션 얼리 스테이지 상태에서 프리포뮬레이션 할때 솔루빌리티, 그다음에 입자 어그 분자량 사이즈, PK 스테빌리티는 간이 스테빌리티, 솔리드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흡수성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로그피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신약 물질에 어떤 물질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 열거를 해놔야 돼. 자, 우리가 CTD 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제네릭이나 개량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안 써도 돼. 라는 거는 지금은 통용되지 않아요. 데이터를 다 찾아서 어디 출신, 그러니까 뭐 드롭뱅크에 나와 있는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어디 근거에 레퍼런스들이 다 나와 있죠. 그걸 CTD에도, QBD CTD에도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주성분과 부용제 간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도 해야죠. 보통 주성분에 쓸수이즉 주성분에 쓸수 있는 부용제, 뭐 MCC나 락토지나 뭐 여러 가지 부용제들이 있겠죠. 그거를 1대1로 섞어서 DSC나 XRD로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랙션이 없으면 추천할 수 있는 부용제고, 만약에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러면 인퓨리티 테스트를 하고 심각하게 브레이크다운이 생기면 대안의 부용제를 또 찾아야 되죠. 또 찾고 또 찾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용제 중에 마니톨이나 락토즈, DCP, MCC, 전화전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를 성상, 융점, 순도시험, 결정형 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MCC하고 전화전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붕해제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붕어제 중에 크로스포비돈만 쓸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활택제 중에 컴프리토 팝팔팔만 쓸 수가 있고, 결합제 중에는 HPC 가용화제는 요것만 쓸 수가 있어요 라는 것들이 나오겠죠. 왜 어떻게 DSC 결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XRD 결과에서도 그 다음에 순도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필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마니톨 SD100, 그 다음에 락토즈, 미결정 셀룰로즈 전화전분 같은 것들을 썼는데, 우선 DSC 초반에 찍고 2주 지난 다음에 가속 실온에서 한번 찍어보면 픽이 시프트가 됐죠. 픽이 시프트가 됐다는 거는 뭔가 주성분하고 디네추레이션이나 아니면 뭔가 변성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시프트가 됐어. 락토즈는 많이, 원래 거에 대비, 이니셜 대비 많이 시프트가 됐네. 20도가량 시프트 되면서 발열 픽이 이중으로 겹쳤죠. 그렇지만 MCC나 아니면 전화 전분 같은 경우에는 열량 값은 줄어들었지만 크게 문제가 없죠. 픽 위치 변화도 없고, 아, 쓸 수가 있는 부용제구나. 그 다음에 붕해제도 마찬가지. 소듐 스타치 글라이콜, 그 다음에 크로스포비돈, 액기솔 같은 경우, 액기솔은 시프팅이 많이 됐죠. 크로스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흡열픽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고, 위험물질 시험에서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API는 크로스포비돈하고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첨가제 위해 평가라고 해서 지금 예시 모델에 나와 있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첨가제를 불순물이 있냐, 그 다음에 1대1로 했을 때 모든 첨가제를 다 섞었을 때 유형물질이 생기고, 첨가제 A를 뺐을 때, B를 뺐을 때, 제외한 모든 첨가제를 썼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불검출됐어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주성분과 1대1로 혼합할 때 주성분하고 함량이 감소를 하고 생성물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부용제 빼야죠.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PI의 퀄리티 어트리뷰트에 영향을 주냐, 매트리얼 어트리뷰트에 영향을 주냐라는 거는 이러한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용제, 이넥티브 인그레디언트에서
매트릭스 분석을 또 해볼게요. 이건 아까 전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어널리시스인 단계. 보통 어널리시스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트릭스 분석을 하는 PHA랑 FMEA를 쓰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마우스로 쓰다니까 잘안 되네요. 우선 다일루언트, 결합제, 과립화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유단제, 안티어데런트, 활체제까지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각 부형제죠. 각 부형제에서 컴패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분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CQA 항목들이 있겠죠. 성상 함량, 함균, 위험물질, 용출에 대한 것들을 할때 결합제 양이 많으면 용출에 문제가 생기겠지. 과립화제 양이 많아도 문제가 생길 거고, 붕해제 양이 너무 많으면 빠른 방출이 일어날 거고, 계면활성제 양도 용출, 용해도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겠지. 그 다음에 안티 어드헤런트를 쓰면 타정성도 안 좋아지고 용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냐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익스피언트에 대한 FMEA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벨루에이션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부영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부영제는 뭐가? 이 부영제의 MA가 익도, 수분, 결합제 양, 붕해제 양, 계면활성제인데 크리티컬한 매트리얼 어트리뷰트는 점수를 내보니 실제 바인더 양이랑 붕해제 양이랑 설페이턴트 양이 만약에 결합제 양이 최적보다 많아지거나 최적보다 낮아지면 습식 과립을 할때 많아지면 하드한 과립이 생산될 수가 있고 정제 제조 시에 붕해 시간이 지연되고 용출 시간이 지연돼서 에피커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BA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결합제 양이 적다 이럴 때는 당연히 마손도가 높고 코팅도 문제가 되고 속광 용출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페이션트한테 클레임을 유발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붕해제 양이 최적보다 낮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에피커시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각각의 점수를 해봤더니 32점, 32점. 얘네들은 IPN 점수가 이 정도로 높다는 거는 DOE를 해야 되겠네.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 해봤더니 그렇게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해봤더니 크게 크리티컬하지가 않으면 아닌 거죠. 그냥 MA일 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선 MA를 부영제의 CMA를 바인더랑 디스 인테그런트, 설팩턴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 들어가겠죠. 타블렛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서 매트릭스 분석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지타일 때, 그 다음에 FBG일 때, 롤러펌프의 건식일 때, 습식 과립일 때, 쭉 나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데에 영향이 있을 거야. 함균에 롤러 컴팩션을 하면 함균에 영향이 있을 거고, 롤러 압축을 했을 때 그 용량에 너무 압축을 하거나 약하게 할 경우에 영향이 있겠죠. 그다음에 습식 과립일 경우에 역시 혼합 과립을 만들 때, 혼합할 때랑 아니면 혼합 과립을 만들 때, FBD를 할 때나 정립을 할때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제조 공정에 대한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인 FMEA를 해봤더니 사과, 과립, 건조, 정립, 후혼합, 타정 공정 중에 점수가 뭐가 높지? 실패할 확률 이벤트가 뭐가 있지? 실패할 이벤트가? 임펠러랑 믹스, 초포 속도에 따라서 고RPM 썼고 긴 시간을 해버리면 어글로메이트 과립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작물의 용출 시간이 증가가 되고 BA랑 에피커시를 손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다큐멘테이션을 한 거죠.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PSD를 했더니 오우 48점이 나왔어. 이것도 초포도 이것도 48점이나 나왔네. 과립 제조는 크리티컬한데 임펠러나 아니면 초퍼 아니면은 바인딩 에이전트나 스프링 레이스에 따라서 큰 과립물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큰 과립물은 용출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BA랑 에피커시의 컴프로마이즈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점수를 높게 줬고 후원화할 때도 점수를 좀 높게 줬어요. 왜냐면 이게 후원하고 오래 했더니 용출 지연이 생기고 에피커시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실제 비글 PK 데이터에서 그리고 타정성에서도 마찬가지 요두 가지 터렛 스피드나 피더 스피드 다정 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게 확인이 돼서 각각의 습식 과립 공정 중에 결합제, 붕해제, 재립 시간, FBD 과정 중에서는 건조 온도랑 노출 시간, 그 다음에 혼합할 때는 건조 속, 혼합 속도랑 혼합 시간, CPP 중에 다정 공정에서는 다정 압이랑 터렛 스피드가 아주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네 가지에 대해서는 실험을 한번 DOE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리스크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실험 설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실험 설계법은 지금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Y 값은 반응 값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X 값으로부터 나오는데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동시에 잠재적인 요인을 평가해서 X값과 상관관계를 결정.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DOE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누가 이해를 할까? 도대체 누가?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도 CMA와 CPP의 멀티 디멘셔널 컨비네이션이랑 인터랙션을 그 프로덕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업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법을 따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실험에 대한 계획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정의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해서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도 제재 연구를 많이 해오고 생산화 연구도 해오고 했지만 실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방법은 오펫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펫. 원 팩터 에러 타임. 어떤 물질에 대해서 하나의 공정을 바꾸면 Y 값이 바뀌었어. 요거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네. 요거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네. 이거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네. Y나 FX를 하나만 했네. 하나만. 근데 해보니까 여러 멀티 디멘션이라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알겠대. 해보. 이게 QBD는 해보면 쉽고 안 해보면 어려워요. 해보면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하고 있는 제재 연구입니다. 하고 계시는 모든 제재 연구예요. 제형 연구랑 제재 연구랑 분석 연구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험 설계로 뭐 LOD, LOQ 분석에 나오는 그 LOD, LOQ도 작지만 크게 문제 없어요. 크게. 지금 하시는 제형 설계랑 분석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단계는 1단계 준비를 하고 선별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하고 실험 설계의 기존 기본 원리는 랜덤, 그다음에 반복, 블록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니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통계 프로그램인 뭐 JMP 같은데 넣어보면 설정을 해줘요. 설정. 그럼 그 설정한 값에 따라 우리는 바보처럼 실험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다. 굳이 앞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
우선 우린 용어만 좀 알아야 돼. 용어만 아시면 돼요. 팩터가 뭐냐? Y 값인 반응치가 뭐냐? 그다음에 수준이 뭐냐? 트리트먼트가 뭐냐?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다정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X1 예압이에요. X2 본압이고, X3는 다정 속도.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요거 두 개만 넣으셔도 돼요. 본압이 얼마일 때, 다정 속도가 얼마일 때, 여기에서 보면 10kN을 할 거냐, 다정압을 줄 때 30kN을 줄 거냐, 이건 레벨이 되는 거예요.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다정 속도를 10rpm으로 할 거냐, 20rpm으로 할 거냐, 40rpm으로 할 거냐, 이건 레벨이 되는 거예요. 레벨. 인자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설정치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얘가 CQA가 되는 거예요. 아손도랑 경도가 Y값이 되는 거예요. Y값. 아,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정을, 본압을 뿡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는 속도로 퉁 찍은 타정 속도와 본압을 X2, X3라고 보고 예압은 뭐 고정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퉁 찍었을 정제의 마선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경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그게 Y값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더이 프로그램에 쓸수 있게끔 나눠볼게요. 요인은 예압, 본압, 타정 속도. 반응값은 Y1, Y2. 수준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정을 할 때, 피더에서 파우더를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핫펀치하고 상펀치 있고, 다이 중에 쭉 가면서 파우더가 채워지고, 스크래퍼에서 밀면서 프리컴프레션 롤러에서 예압을 주겠죠. 예압을 살짝 주고 제대로 된 메인 컴프레션 롤에서 본압을 줄 거예요. 우욱 찍어서 가는데 그때 나오는 예압이랑 본압,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터렛의 스피드, 다정 속도죠. 에 의해서 각각이 X1, X2, X3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제가 나오죠. 정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마선도 값, 경도 값이 Y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넣으면 되겠는데? 넣으시면 돼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DOE에 대한 거를 다시 정의를 좀 드릴게요. OPEC. 자, 우리가 팩터 X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게요. 습식 과립을 하는데, 2분, 4분, 6분, 8분 동안 과립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4분 했더니, 오, 제일 좋은데? 그리고 결합액의 양을 40ml, 50ml, 60ml, 70ml 했던데, 60ml이 제일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시간 말고, 그 나오는 건조 시간을 어떻게 하지? 건조 시간이 2분이냐? 6분이냐? 8분이냐? 20분이냐? 1시간이냐? 뭐 이렇게 했더니, 1시간짜리가 제일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보면 요 끝에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잘 만들어진 영역이 여기라고 쳐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렇지만 중심합성 설계 같은 실험 설계라면 끝, 중앙점, 끝, 중앙점, 끝에 있는 중앙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아까 2분에서 4분, 6분, 8분 있는데 2분하고 8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기 결합액의 양이 뭐 20ml부터 40, 60, 80뭐 이랬으면 80ml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20에서 80, 2에서 20에서 80,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조 시간의 Y값이 되겠죠, 여기. 얘들을 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실험이 입체적으로 됐죠.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중앙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제재 용구할 때 말도 안 되는 실험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약품 개발이랑 생산 공정에 대한 스크리닝이랑 반응 표면법, 혼합물 설계,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범위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자, 실험 설계법의 종류에는 완전 요인 실험 설계가 있고, 스크리닝 방법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켓법만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부분요인 실험 설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물 스크리닝이나 다구치 실험 설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약품 개발할 때는 반응 표면 설계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 범위가 이런 식으로 중심합성법 아니면 박스뱅킨법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심합성법은 잘 모를 때, 범위도 너무 넓어서 잘 모를 때 중심합성법을 쓰는 거고, 박스뱅킨은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봐가지고 범위를 좀 많이 알아요. 사전 연구를 통해서 좀 범위를 알겠어. 그러면 박스뱅킨법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혼합물 실험 설계는 심플럭 격자나 심플러스 중심 설계, 꼭지점 설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통계 프로그램 안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리닝 실험을 할 때, 저 방금 말씀드렸던 QTPP, CQA, CMA, CPP를 가지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요 DOE 단계에서 스크리닝 시험을 하죠. 스크리닝을 할때 너무 부용제가 많아요. 그러면 플라켓법만 7개 이상입니까? 7개 이상 32개까지. 뭐 비타민제 만들 때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수준 부분요인 실험을 할때 4개에서 6개 정도는 부분요인 실험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개 이하예요. 그러면 그냥 2의 3승으로 8개. 완전 요인 한번 해보시면 8번만 실험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조건 하나 바꾸고 타정물 두둑 바꾸고 조건 바꾸고 바꾸고 이러면은 뭐한번큰 실험할 때 랩스케일 실험할 때한 번에 이게 8번 조건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적화는 여기서 나온 스크리닝으로 나온 걸 가지고 요인 설계, 반응 표면, 혼합물 설계를 하는데 이때는 좀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팩터가 두 개일 때, 세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두 개에서 여섯 개일 때, 중심합성 설계. 너무 많을 때. 근데 조금 많이 알아요. 박스뱅킨. 그 다음에 실험 설계법 중에 혼합물 설계로 심플렉스 격자, 심플렉스 중심, 그 다음에 혼합물 설계 중에서도 제한 조건에 혼합물 설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중국 교육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먼저 미니탭을 보고 얘기를 드릴 텐데, 미니탭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엑셀이랑 똑같아요. 엑셀이랑 똑같은 탭이 있는데, 통계 분석 탭에 기초 회귀 분산 분석 실험 설계 그다음에 관리 도구 품질 도구 신뢰성 생존 분석 다변량 시계열 비모수 동물성 검정 검정력 표본 분석까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그걸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냐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에 통계 분석하는 실험 설계법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 반응 혼합 다구치 설계 네 개만 쓸 거예요. 이 DOE가 막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요인 설계, 그냥 지금 클릭만 하셔도 돼요. 클릭. 요인 설계 클릭하고, 설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 안 해도 돼요. 요인 그림, 입방체도, 등고선도, 표면도 하면 끝이에요. 한번 분석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중첩 등고선도. 하면 이게 디자인 스페이스예요. 디자인 스페이스. 그다음에 반응 최적화 도구라고 해서 내가 첫 번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험 뭐 타정성 아니면 습식 가립을 만들었는데 습식 가립에 과립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 테스트 할때 결합액량이 뭐 40ml, 60ml 되니까 건조 감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조 감량에 따른 드라잉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X 값을 어떻게 둬야 되지? 할때 반응 최적화 도구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자, 이걸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4개밖에 없어요. 4개. 4개 중에 3개만 쓰죠, 저는. 다구치 설계는 잘안 씁니다. 큰 형태로 할 때는 다구치 설계를 쓰는데, 제형 설계, 의약품 제형 설계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하는 실제 GMP 생산에서 하는 거는 보통, 중심합성 설계밖에 안 써요. 반응 표면 안에 중심합성 설계밖에 안 써요. 요인, 반응 표면, 혼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인 설계 생성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요인, 그림, 그 다음에 입방체도 안에 두고, 등고선도 표면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옵니다. 반응 표면도 마찬가지. 똑같이 설계 생성하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른다고, 등고선도 누르고, 표면도 누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막 그림이 휘황찬란하게 나와. 근데 그 그림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3D 그래픽에서 보면 X 값과 Y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알려줘. 혼합물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혼합물 설계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분석하고 안에서 반응 궤적도 등고선도 중첨 등고선도 해서 반응 최적화 도구 확인하면 그 안에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범위가 나와요. 터셔너리 다이아그램. 혹시 에멀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멀전 만들 때 터셔너리 페이스 다이아그램이 나오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만약에 서방형 연구를 할때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서방형 연구를 할때 혼합물 설계 되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다구치 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인 설계를 할때 거기에 보면 보통 인자가 두 개다. 인자가. 팩터가 두 개면 런두 번만 합니다. 만약에 실험이 네 번이 들어가면 2의 2승, 2의 3승, 8번, 2의 4승, 16번. 이때는 완전 요인 실험이에요. 근데, 어우, 야, 16번까지 어떻게 하냐? 할 때는, 여기 지금 빨간색은 안 되지만, 노란색은 부분 요인 실험으로 대충 다변량 변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차원 함수까지는 다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그래서 보통 4개의 요인에 대해서 8번의 실험을 받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 스페이스는 제가 거꾸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보면 CMA CPP가 나왔잖아요. CMA CPP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DOE를 한번 적용하고 반응 수치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반응 값, 리스판스, Y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첩 등고선도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자, CMA와 CPP의 멀티디멘셔널 컴비네이션과 인터랙션은 그 품질을 보증한다.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품질 보증과 연관된 공정 변수, 투입 변수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뒤에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시야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계 공간,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작업이 약간 변경이 되면 그거는 사후 승인 변경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거를 지금 마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첨 등고선도를 먼저 좀 보자면 이 하얀색 부분 있죠?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 우리가 X 값과 요 X 값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 안에 들어가면 실제 작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NOR 영역이에요. NOR. 아,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오퍼레이팅 스페이스라고 해서 뒤에 보면 실제 디자인 스페이스는 요렇게 나왔어요. 디자인 스페이스 하얗게. 그렇지만 노멀 오퍼레이팅 레인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쓸수 있는 영역 아니면 제형 개발자가 요 영역에서는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리지 스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용제, 붕해제 몇 퍼센트까지 쓰시는지. 저는 5%까지 씁니다. 5%.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보통 1에서 5% 해서 IR 제재 같은 경우에는 빵 하고 터뜨리는데, 뭐10%쓸 수도 있어요. 너무 뭐 결합제 많이 쓸 경우에는. 그렇지만 약 5%까지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난리지 스페이스 영역.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 난리지 스페이스 영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난리지 스페이스 영역으로 먼저 실험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아요. 그러면 큰 영역이 나오고, 거기에 실제 오퍼레이팅 해야 되는 작업자의 영역, 아니면 제형 설계자의 영역이 나오겠죠. 그게 NOR이에요, NOR. Normal Operating Range.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PHA랑 FMEA 통해서 나왔어요. 크게 네 가지 공정에서 결합제, 붕해제, 재립 시간, 그 다음에 건조온도 노출 시간, 그 다음에 혼합 속도, 혼합 시간, 타정압, 그 다음에 터렛 스피드에 의해서 나왔어요. 자, 먼저 습식 가립부터 볼게요. 습식 가립 DOE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CMA하고 CPP 한꺼번에 돌려볼게요. 결합제, 붕해제, 재립 시간, 리딩 타임, 디스 인테그런트, 바인더. 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약한 과립, 딱딱한 과립, 하드니스 약할 거고, 디스 인테그런트가 안 맞지 않냐? 붕괴가 안 맞거나 용출이 부적절하거나 높은 프라이빌리티를 나타낼 수도 있고, 품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에피커시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여하튼 모든 거다 열거해봤어요. 열거해봤는데, 보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세 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개. 우선 면 중심 중심 합성 설계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바인더, 디스 인테그런트, 그다음에 리딩 타임을 가지고 X1, X2, X3를 한번 제가 아는 영역으로 넣었어요. 실제 실험을 할 때, 사전 예비 테스트를 할때 바인더가 4%, 7%, 10%로 썼는데, 이게 낮은 값과 높은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붕해제도 1%에서 5%까지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립시간, 우리 습식 가립할 때 재립시간 2분, 4분, 6분인데, 사실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제가 낮은 값과 높은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중앙 값을 잡아줘요. 자, 그러면 총 실험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이거는 저기 그 미니텔 통계 프로그램이나 JMP 같은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거 어떻게 실험 설계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만약에 결합제가 여기 4% 10%를 썼어요. 그다음에 붕해제는 1%에서 5%까지 썼어요. 1%에서 5%까지 썼어요. 재립 시간은 2분에서 6분까지 썼어요. 자, 그래 놓고 각 중앙점, 면 중앙에다 중앙점을 잡고 각각의 꼭지점에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 점을 잡고 면 중심, 중심 합성 설계법을 했더니, 각 꼭지점을 봤더니, 맞네요. 2의 3승, 8개. 그 다음에 중앙점도 나오고, 각각의 면에 들어가는 점이 나오고, 중앙점도 나오고, 그래서 총 2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CMA랑 CPP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인더랑 디스인테그런트가 되겠죠? 4%, 10%. 근데 저는 제가 입력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입력한 것만 동그라미 칠게요. 4, 1, 2, 10, 5, 6만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4, 10, 4, 10, 4, 10, 4, 10, 4, 10 하고 딱딱딱딱 중간점을 잡았죠. 그 다음에 디스 인테그런트도 1%하고 5%만 제가 넣었죠. 1%하고 5%만 넣었는데 딱딱딱딱딱 해서 중간점 다 잡았어요.
리딩 타임도 2분, 4분, 6분인데 2분, 4분, 6분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실험을 해야 돼요. 진짜. 얘가 시킨 대로 실험을 해야지. 그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4, 1, 2. 4. 그러니까 바인더 4%, 디스인테그레이터 1%. 리딩 타임 2분만 해서 재립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실험 값이에요. 하드니스가 7.2, 프라빌리티가 0.24, 붕괴가 11분, 용출값 30분에 용출값이 95%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실험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두 번째 실험할 때도 바인더를 10% 쓰고 디스인테그럴트 1% 쓰고 리딩 타임을 2% 썼을 때 각각 실험을 했더니 정제에 하드니스 프라이빌리티 디스인테그런트 그다음에 드롭 디졸루션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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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값들을 다 넣어줘요. 다 넣어주면 이게 방정식이 바로 나옵니다. 분산 분석을 하면. 쿼드라틱 모델을 위해서 각 요인의 예측 방정식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y는 fx라고 말씀드렸죠. y는 fx. 자, x 값이 CMA랑 CPP랑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쭉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y 값이 되죠. 지금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20번의 실험을 하면서 분산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 근데 이거 그 보실 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선형 모델을 막 만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이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그걸 클릭하면, 여기서 p 밸류가 알아서 다 날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p 밸류라고 하는 게 뭐죠? probability 밸류잖아요. 통계값에서 0.05% 이내면 다 확립이 되는 거죠. 0.05가 이하가 나왔죠, 다. 바인더, 디스인테그런트, 리딩 타임이 다 뭐? 하드니스에 대해서 p 밸류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합성이 결여가 있나 없냐를 물어봤을 때, 적합성이 결여가 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0.05 이하가 나오겠죠. 거꾸로 해요. 적합성이 결여가 없기 때문에 0.05 한참 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적합성 결여가 있어? 적합성 결여가 없어? 이걸 lag of p이라는데, 적합성 결여가 없어. 나머지 값들은 뭐야? p 밸류가 다 만족해. 다 만족하네. 다 만족하네. 근데 얘 애매한데? 그냥 가져가세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p밸류가 신뢰성 구간에 만족하진 않지만 가져가시. 그다음에 요인 그림을 이게 다 분산 분석이 일어나면 거기에 모형 요약에 쿼드라틱 모델에 대한 방정식도 나오고 분산 분석도 되고 회귀 분석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클릭 하드니스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지? 바인더는 영향을 주고 뭐가? 바인더랑 지금 이 하드니스의 평균이에요. 하드니스에. 바인더는 이게 기울기가 이만큼 올라갔죠. 주 효과도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면 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이 없고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4%, 5%, 6%, 7%, 10%까지 바인더 썼을 때, 영향이 있네. 디스인테그런트는 1%, 3%, 5% 나와있죠. 별로 영향 없네, 하드니스에. 붕괴시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리딩 타임은, 리딩 타임 2분, 4분, 6분 했더니, 오랫동안 했더니, 이게 하드니스에 영향을 좀 주네. 그 다음에, 프라이빌리티는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해. 그 다음에 붕괴는
용출은, 용출은 곡선형이 나오네. 곡선형. 바인더가 작게 쓸 때는 괜찮은데 중간 어느 정도 가면 굉장히 용출값이 높아지죠. 그랬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교호작용도라는 거는 시너지냐, 디너지냐. 인터랙션이 인터랙션. 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Y1, Y2, Y3, Y4에 대해서 쭉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인 그림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진짜 클릭. 아까 실험 20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림으로,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라는 거를 등고선도로 보여줘요. 자, 아까 바인더랑 디스인테그런트는 영향이 없었고, 바인더는 영향이 있었죠. 바인더는 영향이 있는데, 디스인테그런트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아까 맨 처음 설명할 때 블록하라고 했죠. 고정값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꿔주면 돼요. X축과 Y축을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X축에 있는 것도 뭐 리딩 타임으로 바꿔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미니탭이나 아니면 JMP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지실 때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값이 있고 저는 바인드하고 디스인테그런트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3차원 그래프 요즘은 뭐좀더 예뻐졌어요. 예뻐졌는데 이게 미니탭 17 버전이라 가지고 이게 좀 그래픽이 안 예쁜데 표면도가 3차원 형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등고선도를 다 겹쳐봅니다. 중첩 등고선도 어떻게? 각각의 제한, 개별 응답치에 대한 목표치를 제가 넣어요. 제가 원하는 Y값은 하드니스가 9.5에서 12.7 정도 되는 경도를 가져야 되고, Priority는 마선도가 0.15를 넘지 않아야 되고, 10분 이내에 붕괴가 완료가 돼야 되고, Dissolution 값은 30분 용출률이 90%를 넘어야 됩니다. 자, 이때 반응 표면에 대한 이상적인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만. 그러면 아, 이 하얀색 영역이 내가 쓸수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이구나. 디자인 설계돼서 나오는 공간 영역. 설계 공간 영역.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했어요? Y값, CQA값. 각각의 CQA 값을 넣었죠? 우리가 시험 항목에 있는 CQA 값을 넣어도 돼요. 저는 IPC 값을 넣었어요. IPC 값. IPC 값과 CQA 있는 값을 막 섞어서 넣었어요. 고정 값인데 바꿔줘도 돼요. 리딩 타임으로 바꿔주면 또 형태가 달라지는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이 나오고 실제 NOR은 실제 작업자가 쓸수 있거나 제형 개발자가 쓸수 있는 영역. 많이 쓰는 영역. 안전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컨트롤 스페이스 영역이라고 하죠. 실제는 이만큼,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내가 아는 날리지 스페이스는 4에서 10%까지. 그렇지만,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은 5.7에서 7.7 정도였어. 그렇지만, 컨트롤 스페이스, NY 영역은 커머셜라이징이 가능하게끔 6에서 7.5가 될것 같아. 라는 거를 범위를 입력을 해서.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건조공정인데, 건조공정에서도 건조 온도랑 노출 시간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열거를 했고 FBD죠. 제가 과립을 만들고 그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제가 만약에 한다면 보통은 혼합 공정은 3의 2승짜리 완전 용이 설계해야 돼.
그러면 드라이닝 템퍼러처가 만약에 40도, 60도, 80도. 제가 입력할 때는 40과 80만 넣어요. 이것도 30과 90을 넣고 중앙점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건조 온도랑 노출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쿼드라틱 모델을 위해서 이것도 방정식이 쭉 나오겠죠. 자, 이거는 디자인 엑스포트를 사용했어요. 디자인 엑스포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건조 함량이 LOD 값이, 그다음에 임퓨리티 값이, 공정성 유형 물질이 2% 이내가 되고 1.5%를 넘지 않는 건조 감량은 어느 영역이지 하면 요 영역이 나오고 그 안에 컨트롤 스페이스는 50에서 70도 사이에 좀 해줘. 그다음에 건조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가 될 거야. 굳이 90분까지 할 필요 없어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CPP의 최적화를 위해서 혼합 공정인데 혼합도 마찬가지예요. 혼합 속도랑 혼합 시간. 우리가 저기 뭐빔 블렌더 같은 거 써가지고 아니면 더블콘이나 빔 블렌더 써가지고 쭉 돌리죠. 그걸 할때 이런 식으로 블렌딩 스피드나 블렌딩 타임. 우리가 IBC 쓸때 인터미디트 벌크 컨테이너를 쓸때뭐 8에서 12분, 12rpm 정도로 잡고, 5분, 아니면 15분, 10분, 뭐 이렇게 잡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을 혼합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2의 3승, 아니면 3의 2승으로 9개 공정을 나오게끔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인 그림, 등고 선도, 표면도까지 다 확인을 해서 나오면, 거기에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이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종 공정. 타종 공정은 사실 습식 과립을 망치더라도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아주 많은 형태가 생길 수가 있지만 타종으로 잡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타종합이랑 터렛 스피드. 우선은 두 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 표면 설계를 하는 거는 직선성이 안 나와서 그래. 직선성. 이게 직선성이라는 거는 내가 뭐 50도, 60도, 70도 했을 때 y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곡선을 그리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응 표면 설계를 꼭 써주셔야 돼요. 반응 표면 설계는 중심합성 설계법 아니면 박스 뱅킨법.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끝. 이게 뭐냐면 타종압이랑 터렛 스피드를 저는 8, 24. 그 다음에 터렛 스피드는 10rpm, 40rpm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낮은 값, 중앙 값, 더 높은 값을 잡아줘요. 중심합성 설계 두 가지를 하면 이게 실제 너는 실험할 때 이런 식으로 로터터빌리티 형태로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통계값이 나오니까. 보통 2 곱하기 4개만 잡으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중심합성 설계는 13번의 실험이 들어가게끔 실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8, 24만 입력했고 10, 40만 입력했으면 8, 24, 4, 27. 아주 약하게 찍는 거랑 더 세게 찍는 거랑 중앙값을 엄청 많이 잡아주죠. 8과 24의 중앙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다 얼마? 10과 40rpm의 대략 중앙값. 그 다음에 아주 빠를 때, 아주 느릴 때를 실험을 하래요. 바보처럼 실험하면 돼요. Priority. 아, 이 CQA는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그냥 그맨 처음 잡았던 CQA를 잡으셔도 되고, In Process Control인 IPC를 잡으셔도 되고, 공정 간에 만약에 어떤 배치가 있으면 반제품 공정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험을 이런 식으로 다 무식하게 실험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크와 통계치가 쿼드라틱 모델을 위해서 각 요인의 예측 방정식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probability가 쭉 나오죠. 적합성 결여가 없네, 있네. 2차 교호작용에서 이 정도 생긴 거는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없애던가, 아예 날려버리시던가. 전체 역량을 다 보고 싶으면 분산 분석에서 p-value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가시면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면 다 없애주시면 돼요. 없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x 값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큰 x 값들은 날려주시면 안 나옵니다. 통계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한 것들은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y1 probability, y2 용출값, 30분의 용출값, 그 다음에 컨텐츠 유니포미티 값이 이렇게 요인 그림 클릭, 등고선도 클릭, 표면도 클릭하면 각각 역량이 있는 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색깔에 따라서 실제 probability가 아주 낮을 때, 아주 probability가 안 좋을 때까지 색깔 표기로 등고선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도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probability, 디졸루션 값, 컨텐츠 유니포미티 값까지 제가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다 넣게 되면 이게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이 되는 거죠. 그 안에 NOR은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하는 영역, 아이고,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요. 이 정도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랩 스케일에서는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일럿 스케일, 임상약 생산할 때, 임상약 생산할 때는 조금 달라지죠. 근데 실제 랩 스케일에서 만든 거랑 파일럿 아니면 뭐 임상 일상약 만들 때 R스퀘어 값이 0.7, 0.8, 70%에서 80%만 유사해도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 그래뉴레이션 랩 스케일에서 나왔던 걸로 하드니스, 프라이빌리티, 디스인테그런트, 30분의 용출가, 그다음에 3개월의 임퓨리티 값까지 다 해보고, 그다음에 타블렛 공정에서의 하드니스, 프라이빌리티, 붕해, 용출, 컨텐츠 유니포미티까지 다 해보면,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있으니까 표면도가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게 니딩 타임을 고정해서 그래요. 니딩 타임을 고정한 거를 다 바꿔버려도, 여러 그래프가 다큐멘테이션 안에 다 들어가게끔,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해외에다 의약품 수출해야 되는데, 이 정제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웹 그래뉴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타블렛 컴프레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렇고 NOR 영역은 아마 이 정도로 하면 기술 이전 받아가는 너희가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템이 암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해보면 실제 PK에서도 디자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PK를 해보면 비글 PK에서 꽤잘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동등 수준이죠. 동등입니다. 동등. 그리고 뒷부분에 PAT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PAT 굳이 필요 없어요. QBD 다큐멘테이션 할 때. 로직만 있으면 돼요. 아까 제가 그 교육 대상자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QBD는 PAT가 아니에요. QBD는 PAT가 아닙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전 위해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제대로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게 컨트롤 전략을 짤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PAT 소개하는데,
QBD는 PAT야. 장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 회사는 적용을 못해. 왜? 너무 비싸서. 장비 비쌉니다. 근데 QBD하고 PAT는 달라요. 이거는 미래 얘기예요, 미래. 미래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QBD는 PAT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QBD는 PAT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발.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 대상자님들한테도 다시 얘기 드리지만 QBD는 PAT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시프팅 할때 FVRM이나 NIR이나 라마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웻 그래뉴레이션에서도 FVRM이나 PVM이라는 장비를 쓸 수가 있고, FBD에서도 이런 NIR이나 PSD 장비 아니면 온라인 NIR이나 거의 NIR 같은 것들이 있는데 NIR 장비는 좀 비싸요. 근데 안 써도 상관없다니.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우선 그 시프팅이나 스크리닝 할때 디럼핑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제품 파는 분들이 이거 많이 설치해야 돼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 NIR 장비가 FT NIR이에요. NIR이라고 하면은 Near IR이에요. Near IR. 우리가 근적외선이라고 하면 이게 투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우더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분 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나와요. 요즘 온라인은. 지금까지 NIR 어떻게 찍으셨어요? NIR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다 입력해 놓고 푹 넣었다가 입력해서 찍는 형태죠. 그럴 필요 없어요. FVRM이나 뭐 이런 것들, NIR이나. 입자 분포도 확인하기 위해서 FVRM 같은 거 써요. 이거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레이저 방식으로 포커스드 빔 리프렉턴스 메저먼트라는 걸 써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PVM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티클 뷰 마이크로스코프예요. 파티클 뷰 마이크로스코프. 파티클을 볼수 있고 쉐이프를 볼수 있고 스트럭처를 볼수 있는 어떤 테이킹 샘플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볼수 있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IR. NIR은 우리가 FBG나 FBD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돌아가는 공정, 습식 과립에서도 NIR을 꽂아서 볼 수가 있어요. 파우더가 뭉치면 여기서 에어가 나와서 파우더를 걷어내고 다시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 저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파우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잠깐 요만큼만 빼가지고 파티클 사이즈 측정하죠. 파티클 사이즈. 우리가 그 멜번 기계나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멜번 기계나 뭐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 있잖아요. 어널라이저를 여기에 실시간으로 붙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고 NIR로 랩 스케일 장비에서는 블렌딩 할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파일럿 스케일에서 이런 형태로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커머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치 스케일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 써보니까 실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혼합물의 혼합도 IBC에다가 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다가 NIR을 붙여요. NIR을 붙이는데, 혼합물의 초기에는 스펙트럼이 막 섞이지가 않았으니까. API하고 익스피언트하고 제대로 섞이지가 않았어요. 섞이지가 않았으니까 혼합물의 스펙트럼이 넓죠. 중기되면. 제가 아까 혼합물 막 섞을 때, 혼합물 스피드도 있고, 뭐, 시간도 있을 텐데, 혼합물의 시간이 5분, 10분, 15분인데, 어디서 끊어줘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NIR을 쓰는 건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굳이 우리는 그냥, 혼합물의 혼합도로 분석해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혼합 중기에서는 스펙트럼 변화가 이 정도로 생기는 거다. 그러고
혼합 말기에는 스펙트럼 변화가 거의 없겠죠. 없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베리에이션이 없는 단계가 올 거야. 그러면 얘 혼합물의 시간은, 혼합이 된 시간은 끝난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혼합이 너무 오래되면 작은 물질들은 작은 물질, 큰 물질은 큰 물질대로 분리가 일어나요. 어디 갔더니 혼합을 30분, 40분 하고 있더라고요. 혼합이 안 된다고. 분리돼요. 우리가 아비셀을 쓰더라도 pH 102가 있고 101이 있고 수분 함량에 따라서 112도 있고 113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혼합물의 혼합도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면 혼합물의 혼합도만 측정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너무 혼합물의 속도나 그 시간을 오래 버리면 전부 세퍼레이션 돼버려요. 그리고 NIO 온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유동충 건조기, 혼합기, 액체 이송관, 배양기, 분말 이송기 뭐다쓸수 있어요. 다 가능한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1억 5천 정도 하니까. 그걸 다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NIR 쓰라는 얘기 전혀 없어요. 예전에 나왔었지, 예전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오토메이티드 지금 되는 하드니스나 뭐 오토매틱 뭐 타블릿 테스팅 머신은 뭐 공장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관리 전략. 자, 앞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CMA라고 CPP랑 잡았어. 그러면 관리 전략을 어떻게 세팅해야 돼? 프로덕트랑 프로세스 이해했는데 이거를 랩 스케일이랑 파일럿 스케일, 커머셜 스케일 중에 우리는 론칭하기 전에 뭐예요? PV 배지 안 만들어요? PV 배지? PV 새 배지 만들어요. PV 새 배지 만들 때 앞부분을 만약에 뭐 100만 T가 있으면 앞부분을 로스로 잡아요. 로스로 잡고 배치도 배치로 일관성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전체 배치를 다 돌려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인 국내 제약업계는,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로스로 되는 부분을 컨트롤 스트래터지 전략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는 크지만 초반에 돌리는 형태, 그걸 가지고 목적하는 범위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프로세싱 파라미터에 대한 전반적인 값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 랩 스케일 했을 때, 파일럿 스케일 했을 때, 커머셜 스케일 했을 때, 디자인 스페이스 나오는 영역이 크진 않네? 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규제 기간이 시작돼. 아직 법제화는 안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제화는,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관리 유형, 설정 유형,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되냐? 각각의 API가 있고, 결합제가 있고, 필러가 있어요. DS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관리를 할 거고, 실제 설정 범위는 이 정도 될 거고, 겉보기 밀도는 이 정도로 되는 거를 막, QBD 적용 모델 개발 보고서에 있듯이 건조 감량, 입자도 어떻게, 각각 쓰는 유당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각각의 크리티컬한 매트리얼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 범위랑 관리 유형도 나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GMP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그래서 고정해서 다양한 아웃풋이 나와서 프로덕트를 만들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어댑티드 돼 있는 프로세스를 잡으면 일관된 아웃풋이 나와서 품질을 일관되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일관된 프로덕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QBD 형태가 바라는 형태고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큐비디 베이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칭으로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셔도 되고, 근데 저희 나라 큐비디 예시 모델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 중에 정작 필요하신 부분만 뜯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적용을 시키고 컨트롤 스트래티지에다 하고 크게 리스크가 없으면 PHA에서 지워주시면 돼요. 실제 큐비디 베이스드 의약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관 부서가 다 모여야 돼요. 이거 만약에 짤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제형 설계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보다는 QA, QC, 그 다음에 생산 부서, 좀, 같이 얘기하면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제형 설계해서 나는 사전 연구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공장에 했으니까 공장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는 그게 통용이 안 돼요. 기술 이전 할 때도 랩 스케일만 가지고 실험을 다 했는데 그게 커머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커머셜로 가면 차이가 납니다. 항상 차이가 납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십몇 년을 겪어봤어요, 십몇 년. 근데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은 걸 가지고 파일럿을 좀 가면 괜찮아요, 그나마. 8, 90%는 레인지가 일치해요, 일관성 있게.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유관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품질보증팀이나 품질관리팀에서 그냥 우리 제재팀 아니면 분석연구팀에서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시험법 이렇게 가면 돼. 제형 개발했으니까 생산부서로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생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텐데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나? 아니, 못 받아들여요. 정확한 근거와 리스크가 어떤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게 생산화 연구할 때 어떻게 되고, 커머셜 배지에서는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거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야지만 관리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형태가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고요. 레퍼런스는, 여기 보시듯이, 제가 뭐 리뷰 페이퍼도 있고 아니면은 생물학적 동등성 뭐 제품들도 몇개 있고 하니까 그걸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 식약처에서 발간하는 예시 모델 형태를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